원주 기업 도시 내 지식 산업 용지가 100% 분양됐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성공적인 기업 도시 완성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아은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 도시에 남아있던 마지막 산업용지가 팔렸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 생산하는 수도권 기업이 원주 이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 도시 내 4만 제곱미터 부지에 내년까지 4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이전하고 직원 2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서 공장 확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진심으로 뭔가 기업을 위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뭐 접근성도 좋고 해서 원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원주 기업 도시 내 지식 산업 용지 91만 4천 제곱미터가 완판됐습니다. 2011년 지식 산업 용지 분양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50개 기업이 원주 기업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전을 마친 27개 기업에서는 3,7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를 목표로 했던 만큼 진정한 의미의 기업 도시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동안 기업 도시에는 마녀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3천 명 수준이던 지정면 인구는 5월 말 기준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아파트 1,500세대가 추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자체적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합니다. 관공서와 편의시설 등 미비한 점은 있지만 어엿한 도시의 모습과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 원주 지역이 중부 내륙에서 가장 계속 성장하는 도시고 부지가 전체적으로 계약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시에선 거기에 맞게 지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05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하나로 추진된 원주 기업도시. 재작년 준공에 이어 이젠 기업용지도 모두 팔렸습니다.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와 고용을 제때 실천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게 원주시의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